안녕하세요. 샬롬 의문이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스파샵 본사에 와서 오늘 일본인분들이 가장 사랑해줬던 스파샵의 아이템들만 오늘 좀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분들이 이 아이템을 왜 사랑해줬는지 직접 저희들 사용을 해보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템들을 일본인분들이 왜 사랑해줬는지 아이템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나하나하나 어떤 제품을 쓸 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식 왁스. 아, 클래식 왁스. 예. 고치라와 일본인은 すごい 하수이가 好きです. 아또また施工性もすごい楽作業性がすごい 그리고 두 번째 타마잭슨. 타마잭슨도 施工性が楽で 耐久性がすごい高い 365日 耐久. 이거는 테스트で 클린한 환경で 365日 っていう 耐久性があ ります. 유니바이스 코팅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아 왁스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타이어 코팅제인데 이제 다이아 이제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반짝거리고 지속력이 좀 긴 코팅제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플라헨 코팅도 すごい 施工性が 楽です. 플레이 타입にも 関わらず かなり 耐久性が 高いです. 半年から 1年の 最大 耐久性が あるので 日本人は すごい よく 好んで 使います.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 클래식 왁스의 また 레이어링의 부스터에 토프 코트도 できるので 클래식 토프의 위에 やると より 미즈타마가 転がって 비딩이 엄청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 같아요. 통역 없이 이거는 그지? 그지 이제 딱 알 것 같아 이거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래서 순서를 클래식 왁스를 먼저 일단 발라놓고 살짝 경화시킨 다음에 유르바이스 코팅제를 바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을 작업해놓고 얘는 이제 오늘 휠만 쓰고 휠에만? 이거는 좀 제품이 괜찮다 싶으면 한국까지 와서 좀 써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링으로 클래식 타박스 이렇게 경화가 다 끝나고서 이 녀석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그럼 빨리 해봅시다. 궁금해 죽겠으니까. 자, 보시죠. 나 이 고치학 너무 궁금해. Let's go, let's go. Let's go. 렛츠고 나도 어플 줘. 나도 빨간색 나 빨간색 나 빨간색 아 싫어요. 나도 좀 하자.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아 우리끼리 놀 거야. 넌 너 저리 가. 오케이 한번 찍어주고. 아 그렇게 와 일단 향도 한번 맡아볼까? 예. 어 이게 무슨 향이라 그래야 되지? 맡아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비누? 진짜 비누향? 꽃향? 비누향 같은 게 납니다. 네, 누를 때와 円을 描くか. 아, 바르는 거 똑같네. 예. 가 다테 눌때 어, 오 발림이 좋다. 오늘에 やっていきます. 도치でも いいです. 기레이니 어떻게 발림 살려봐시 ください.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아마 발림성이 좋다라는 뜻 같아요. 맞나요? 아. 내가 콕콕콕 찍어 놓을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저 고치학스 발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끝에서부터 쭉 잡고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쭉 발리면 이 발림성이 진짜 좋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도장면에선 진짜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플이 좋은 건가? 이렇게 살살살살 해도 다 발립니다. 다 발려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발린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이야. 누르 코츠와 고 야사시크 고유후에 누르지 않게 좀더 아츠하게 묵답하고 그러면 또 도서의 안에 入り込むので 耐久性이 良くなる. 아. 왁스가 스며들어서 오케이. 올바디. 올바디. 렛츠고. 렛츠고. 근데 전 진짜 한 번 찍었는데 계속 발려요. 오. 진짜 한 번 갔다가 계속 발려. 그러니까 너 일부러 안 주고 있는데 잘 활용한다. 아, 그런 거였냐? 어. 감독님 또 세 차로 또 물 안 뺐어. 아야, 아니 감독님 뭐, 아니 손 내, 아니 감독님 그 완벽하게 다 했다며요. 예, 예, 여기 지금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요요요요. 아이고 봐. 야, 난 몰라요. 일본까지 나와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난 지금, 몰라요. 일본에 보합권이 없어. 야, 어떻게 이렇게 물을 남길 수 있을까? 물 끼는 데를 내가 잠깐 이렇게 스쳤거든? 물이 떨어진다? 오 움직여! 오이씨 뭐야 이거? 봐봐 여기 물기가 있거든요? 딱 바르고 떨어져. 오 그러네. 어, 이쪽 오라고. 오 움직여 오케이 다 발랐어요. 어? 끝났습니다. 끝. 예, これから 10분 から 15분 ぐらい 乾燥させます. 그러면 우리 저 오토마잭슨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오케이. 아, 오케이. 글라스. 오토마잭슨. 아, 글라스. 오케이, 글라스. 내가 뒤쪽에 할게요. 둘이 저기 해. 응, 그래. 네? 나 도모다치. 나 도모다치.
왜 시켜놓고 가? 이제 자연스럽게. 예. 여기 스펀지가 들어가 있네요. 페일토가 아, 入ってるので, 그대로 내려.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이걸 押すと 이온자가 出てきます. 저거를 꾹 누르면 이제 약간 예, 예. 나온다고 해요. 아, 지금 흘러가고 있네. 오. 이것도 깨끗이 縫 って 次 横 塗ります. 우와. 오오. 이게 제품 이름이 오토마 잭슨이잖아요. 혹시 왜 오토마 잭슨인지 이름이 궁금해요. 유라이와 미즈타마가 코로코로 転がっていく形が オタマジャクシ, カエルの形に似てるので オタマジャクソンっていう名前。 이름 신기하다. で, この隙間とかはもう取ってしまって。 이렇게. 오케이. 빠져서 이렇게 손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신기하게 하네. 그럼 너가 여기를 닦아줘. 게르마군, 이크줘. 이크줘. 너 빨리 닦아, 거기. 아, 예, 알겠어. 자꾸 그럼 너랑 안 논다. 아이고. 아, 오케이. 아, 유리타월 닦으면 안 되나? 털타월 닦아야 될까? 그런데 좀더 시럽고 벗겨졌던 경우에는 뭐, 普通に 가득 絞って 타월을 拭けば 깨끗이 取れます. 물 묻히고 하는 제품이구나. 오케이. 너 이거 끼고 싶으면은 잘해? 똑바로 해줘. 알았어, 미안해. 하고 약간 이제 유리 타월로 이거 걷어내면은 되겠죠? 오, 좋습니다. 오, 슬립감 있다. 오, 보들보들하다. 약간이 츄르츄르. 좋아요. 저는. 카메라도 다 어떻게 저쪽을 보고 있네요? 너 빨리 안 닦고 그럼 너 아니, 집에 가. 아무도 안 봐준 것 같은데 지금 안 닦고 있었어. 아 그런 거야? 어. 그러면 딱 한 대만 여기 봐줘요. 한 대? 딱 한 대. 다섯 대 중에 한 대만. 나랑 게르마군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쳐서 닦아볼게요. 네. 와우. 야 미쳤어 이거 봐. 닦이는 게. 와우. 보세요. 이렇게. 오, 왜 그냥 사라진다. 가루날림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 좀 많이 찍어가지고 그런 건 있거든요. 이 진짜 남아있는 거 이제 왜 작업성이 쉽다고 하는지 알겠다. 좋습니다. 일단 고체악스가 좀 기가 막히긴 하네. 그냥 이렇게 갖고 닦여요. 오~ 안 남았어. 미쳤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오. 이렇게 잘 닦이는 고체악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한 번만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한 번만에 어때요? 이게 진짜 한 10분 만에 10분 나올 수밖에 없어. 게르마상 혹시 외계인을 납치해서 쥐어짠 기술력이냐? 그렇지? 예. 오케이. 아 그렇구나. 쭉 닦여요. 우와, 우와 여기서도 보여. 아니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봐지지? 여기서도 그냥 보여. 우와. 아 그러면은 이 고체왁스의 지속 기간이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라고 해요. 우와. 게르마 그러면 이 고체왁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은 3만 3천 원. 33만 원. 아. 세긴 세구나. 이쪽까지 쭉 촬영해서 진짜 한 20분 정도 됐을 텐데 일단 이 버핑이 일단 이렇게 그냥 한번 걷어내고 진짜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러고서 이제 반대면 갖다가 닦아주면 끝납니다. 오 진짜 안 남는다. 우와 스고이. 야 스고이 스고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자꾸 2만 원대 막 화학 제품들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있잖아요. 한 2, 3만 원대 자꾸 이런 거 말고 디테일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세차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라인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게르마 그럼 이제 고체악스 작업이 끝나고 경화 시간은 몇 시간? 며칠?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できれば 1일 오이타 호가 이이です. 하루. 하루 정도. 가장 최대限の 효과를 発揮させるの 1일 오이타 호가 이. 아. 아까 그 어디 부스터?
지금 이 상태로 클래식 왁스를 바르고 사실상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이 녀석을 발라주면 된대요. 근데 이거보다 슬릭감이 더 올라오고 비딩이나 이제 슈팅들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반 무락스 위에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든 유리막 위에 한 번 더 발라줬을 때 이제 슬릭감이랑 광도가 쇼카처럼 쫙 올라오는 우리 광 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고체왁스 부스터입니다. 고체왁스 전용 부스터. 아 그러게요. 고체왁스 전용 부스터인지. 専用の ブースターでもありますけど、単体これだけでも大丈夫です。 아 단독 사용도 가능하고 고체왁스 위에 그냥 사용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카티바의 유리막 코팅을 바르고서도 그냥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아 테스트 마다 시타고도ないんですけど 다 오케이다. 이야 어떤 왁스에 올려도 마지막으로 그냥 올라가면 이제 증진이 더 되는.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왁스의 専用の トップコートではあるんですけど、他の 왁스の上から重ねても全部の製品自体をテストはしてないので何とも言えないんですけど、そのトップコートとしても、できるものもあります。ああ、ポリス、ポリス、ポリス、グレス、オッケー、オッケー。いや、でも、まあ、이게、こちらの전용으로 나오긴 했네요。이게、일본내에서는얘가、고체왁스위에발랐을때효과가굉장히좋다해가지고、뭐、칭찬을많이받았어요。이게、 カナオバーワックスがどれぐらいだよ。いや。おお。強化スプレーとか、フィルモンジョ。フィルモンジョ。グラフェンスプレーなんですけど、もともと中に蓋が2つあります。で、これは捨てずに置いててください。保管するときにまたスプレーヤーを外して、ああ、保管するといろいろ保管で箱。もうそのまま入れてもらって。うん。いやいやいや。で、タオルが入ってるので。 ロック。ああ。こっちタオルにスプレーします。揉み込みます。オッケー。これ無事の理由がいないの？タオルにこの溶剤をこれだとここだけが濃くなります。で、やったらまんべんなく。うん。あとはもう塗り広げるだけです。お、で、パールなんだ。お、感動が、お、浪費、パールなんだ。で、これ、こ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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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도 그래핀 스프레이가 한번 유행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핀 스프레이가 지역마다 유행이 달라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스프레이를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자주 세차하는 걸 좀 많이 사용한다면은 눈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지속력이 긴 코팅제, 그래핀 코팅제를 아직까지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 같은 거 바르면 좀 더 오염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철보다 겨울에 더 더럽잖아. 영화 탈 수 밖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어. 아니 너네만 만져. 어. 여기 아직 안 만지면 안 된대. 저리 가. 방금 나도 이렇게. 아 저리 가라고. 오 쓰게. 맞죠. 와우. 오. 오. 짱 좋지. 우와. 오 이 휠이 생기구나. 막. 오. 우와. 그런데 아토와 한일치 12시간은 물에 누르지 말아야 돼. 아, 12시간 정도는 경화를 시켜줘야지 이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구나. 다음은 저희가 타이어 코팅제를 바를 건데 일로 잠깐 와줄래? 아, 예. 어. 안 그래도 이거 지금 갖고 왔는데? 아, 그랬구나. 그럼 이거 발라줘. 그럼 선생님은? 나는 지금 딴 데서 잠깐 게르마고 하고 하대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눌러볼게요. 게르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났을 때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식인데 얘가 여기 묻습니다.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제가 림피오 타이어 드레싱을 굉장히 많이 추천했잖아요. 4년 내내 유일하게 림피오 드레싱을 뛰어넘는 녀석이었어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얘가 조금 1등 타이어 드레싱 꼽으라면 전 세계적으로 저는 얘를 꼽겠다. 이렇게 보면은 검정 색깔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 이게 약간 햇빛 받고 주행 받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시커먼 색들이 살짝 날아간단 말이죠. 그럼 주행하면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날아가더라고. 나중에 고압수 치고 갈변제거제 뿌리고 이제 막 닦아드리니까 그때는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세차하기 전까지는 안 날아갑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만 시공하고서 계속 지켜봤어요. 다른 건 안 바르고 지속력 극강입니다 얘는. 아 게르마고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나 1990원. 19,900원. 어? 그렇게 싸요? 1,000원. 오 19,900원? 한국에서 살라 했다니까 그때 비쌌구나.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19,000원?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근데 어떻게 바퀴는 내 짝인 걸. 아 여기도? 아. 오. 오. 오케이.
아 이게 완전 쭈꾸미 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헤어 에센스 같은 그 느낌이네.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와 색깔이. 아, 나도 좀 보자. 카메라는 봐야지. 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타입이라 해야 되지? 에멀전이긴 한데 뭔가 엄청 걸쭉한 느낌도 아니고 걸쭉하다. 오 그 이거 뭐지? 풍선껌인데 이거 사탕? 아 그 이거 냄새가 그 더블 비앙코 다 퍼붓고 나면 마지막에 아~ 사과맛 있잖아. 사과맛. 아~ 딱 그거요. 아 그러네. 고 스타트 스타트 깨달아. 오케이. ちょっとだけでいいです本当に. 少しだけ. こんなには本当はいらないです. 아 지금 엄청 많이 한 거구나. ちょっとだけで. 더러워서 할까 아니면 더러워서. 아니 게르마고 이게 좀 펴주면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마저 바르겠다고. 오케이. 오. 또 바르니까 뭐야? 바르는 게 좋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오, 그냥 퍼지는데 이거? 오, 신기하다. 지금 바르는 거 같아요. 그 짰을 때는 엄청 안 펴발라질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야 이게? 더 잘 펴가지고. 발라놓으니까 약간 유리막 발라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게르만 그러면 이 제품에도 이제 경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 걷어내는 시간. 시작이 대체 10분부터 15분. 아 기다려야 되구나. 여러분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가 17,900원. 17만 원. 야. 타이큐세와 こちらも 3ヶ月から 6ヶ月. 네, こちらも 최대で 6ヶ月 なので 환경, 車の 보관 환경だったりだとかで 左右されます. 아, 그럼 클래식박스가 베이스고 그다음 탈코트를 바르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 네. 몇 개월 정도? 나가게 나ります. 조금 더. 근데 플러스 3ヶ月 ぐらい. 오. 예. 더 길어진다. 깁. 예. 예스. 예. 오케이. 땡큐. 오, 뭐야? 난 폴리스. 야, 폴리스. 아, 폴리스. 아, 나는 경찰 신고하고 여기는 선물 주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호. 와 뭐야? 자 보세요, 제가 이게 한 번에 슥싹 왔다 가볼게요. 그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봐. 오케이. 와 이게 뭐냐? 그리고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야 지금. 아 진해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색감 차가 나는 것 같아요. 야, 카메라로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쪽 도장면하고. 이쪽도 잘 보면 뭔가 정돈된 느낌이 나요, 더. 게르마산, 기스 충진도 이게 동시에 도와주는 건지. 음める 것도가 できます. 어쩐지. 아, 또와, 濡れたような 艶が 出るのも 특징です. 좋아. 야, 이게 근데 차이가 난다. 오, 진짜 달라. 오,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여기도 와 하면서 아까 진짜 한 10점 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더 올려줬어요? 아 만져보세요 진짜 이거 만져봐야 돼. 이거밖에 기회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 나온 거야 이거 막? 잠깐만 야 도장면 봐봐 뭐야 이게 뭐야? 야 방향을 바꿔! 물방울로만 내려가! 물꼬리도 없어 지금! 우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아까 말한 그 올챙이가 진짜. 아니 그리고 잠깐만 궁금한 잠깐만 이게 그거예요. 방금 모타마덱스는 이게 초보자용이라고 한대요. 방금 한 게.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게 지금 이 퍼포먼스가 나온 거고 이거는 좀 더 상급자용. 그래서 두 개를 바를 수 있는 유로바이스 코팅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아 이거 제품이 두 개가 있네? 하여튼 얘를 먼저 하나 바르고서 두 번째 걸 발라주면은 이제 진짜 유리발수에서 끝판왕의 성능을 본다고 합니다. 오. 채터링 현상은 잡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이 비딩각이 예쁘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훨씬 예쁘다 그러더라고. 여기서 더 예뻐진다고? 얘는 110도까지 나온대요 비딩각이. 야. 근데 지금 나 얘인 줄 알았어 이게. 얘는 일단 한국으로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폴리스 동자를 신청해. 아니 얘
12시간 전에 물을 뿌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아 맞다. 아. 와. 여기 타이어부터 여기까지 이게 경화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거를 도장면에 발라. 잠깐만 이게 원래 휠 전용이 아니잖아요. 違います。 もともとグラフェン、炭素グラフェンコーティングっていうハードコーティングがあって、他にもこういったホイールも使ったり単体でも使っても大丈夫です。레인디쉬봅시다. 레인디쉬. 레인디쉬. 클래식왁스먼저가볼게요. 잠깐만. 아이거뭐야진짜로. 와, 진짜로. 브라보. 와, 브라보. 와. 와. 아, 콧물 쏠 수 있어요.쳐서쓰세요. 미쳤다. 와그렇구나. 이게뭐야저거야이게아니와나처음으로느끼는건데우리카메라가비딩속도이렇게빠른거처음보지않아요?원래우리나라코팅전들이이렇게물을계속쏘고있으면한쪽어딘가에는물덩이로뭉쳐있거든요.얘는그냥비딩만나와요.비딩만.물이뭉치질않아요.절대.아뭉치는비딩이없어.와.야.부스터,부스터요.부스터요.빨리.부스터,부스터.이제부스터,부스터.와.와. 와普通の説明発水性や水玉ができてこれ止まるんですよ。これはもう我慢できて落ちていくんですよ。もうずっと。와우리우리그예전에우리가슬로낙스를한국에찍었을때자동차경사가그때 EQS 라고그벤츠전기차잖아요.그걸찍어서차경사때문에그런거야라고했던분들이있었거든요.아맞아.근데이거그거보다몇단계낮은낙스예요.옆면도한번보죠.옆면까지싹발랐으니까.야와이한번한번한번아웃음이그냥나오네막귀여워와와갈라들어져요하나만갈라들어져요 이거가둘러야돼그때한국에서제가리뷰를했을때도슬로낙스가퍼포먼스제가뽑은고차수중1위다라고얘기했었는데이것또한1위가될것같습니다만만치않네요퍼포먼스가진짜 진짜진짜제가진짜하늘의맹세하고대한민국에난다긴다하는좋은왁스들은다써봤거든요이렇게나오는거처음봐요진짜경화가안됐잖아요이게지금그렇지햇빛을구운다음에나오면어떻게나온다는거야도대체이거보다더빠른거아니야이거흘러내리는게드라이브로한번가자드라이브드라이브오케이야이건내하얀이나스미가르고좀대하러왔을때아좀대하기마셔좀더오케이오케이 스타트오오오오오아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오케이오야진짜들어가오너야너잘한다맞지와아니우리보통에어드레가하면이렇게쏘잖아이렇게테스트하는건처음봤네와와인정진짜인정여기와서얘기하는게아니라진짜진짜인정와진짜로이거는와쟤와아니진짜대박이네아니진짜대박이골때려어카다몰재밌어박수받으라고요진짜로이거와와드라이브한번보여드릴게요잡아당기면없어져요이거안좋을수가없지않나싶다이정도면은이게야이야이치인에서블랙코리아에서양면으로다니는타일이나온게있어요그어느면으로 문질러도부드러워요지금
재밌다. 오늘 방송 되게 재밌네 진짜. 세차가 즐거우려면 딱 두 가지 이유가 하면 됩니다. 하나는 차를 바꾸면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왁스 좋은 걸 쓰면 된다. 일단은 오늘 스파샵에서 사용한 아이템들 중에 진짜 아우 한국에서 이렇게 받아 써보기만 해봤었지 저는 스파샵 제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땡큐.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제 생각에는 저만 사랑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진짜 많이 사랑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성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같이 세차하면서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템도 알려주고 같이 세차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즐거웠습니다.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두 분이 더 즐거웠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조금은 재미있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거 그 우리 한국 가가지고 제가 이 아이템들 오늘 몇 가지 좀 들고 갈게요. 재밌는 거 많이 가져가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거 중에 스파샵 라인업이나 홈페이지를 제가 좀 따로 띄워놓든가 할게요. 여기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스파샵과 새알람은 계속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알람에서 스파샵 영상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저희가 전부 다 촬영해 보면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이외에도 확실히 한국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니까 더 신기한 체험품이랑 재미난 제품이 많네요. 게르마고 오늘 친구인 저하고 외부인하고 세차를 해보니까 어땠었는지. 야빠리 루크가 나랑 같이 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재밌었다. 그랬다. 역시. 저는 다음에 게르마상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의 세차장에서 또 엄청난 아이템도 같이 사용해보고 싶어요. 아 그것도 좋네요. 오케이.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한국에 오시면은 한국 분들이 알아보실 거다. 아 오케이. 게르마상 코리안 슈퍼스타. 슈퍼스타. 마지막으로 이 클래식 코치악사 부스터를 전체를 발라놓고 자연광에서는 광도가 어떤지 그나마 지금 해가 좀 떴죠? 떴죠 지금? 멋있는 장면을 한번 담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본 배경이에요. 일본 배경 배경이 다르다고 오늘은.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잘 가세요.